bottles, messy bed. Clothes are hanging off the shelf. 자, 자, 짱캠피! 또 그냥 바다로 와야 되는 것 같아. 짱캠피야! 짱캠피야! 짱캠피! 오늘 또 그거 신기록 세우네. 짱캠피! Keeping all your boxes. 오늘 와가지고 좀 열일했습니다. 예, 선배님들께 여러 가지 좀 제품들도 좀 리뷰 좀 하고 그러면서 좀 많이 달렸습니다. 아 지금 좀 많이 힘드네요. 한잔 하시죠. 자, 자, 짱캠피. 캐스. 아우 클라우드생. 영국 입구에서 보면은 여기. 명물 또 오징어 횟집이 있죠? 네, 여기 오면은 또 저기 한 번씩 들러야 돼. 예, 지난번에 한번 왔을 때 오징어 철이 아니라서 못 먹었는데 오늘 오징어 회 먹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아까 보니까 오징어 많길래 이따 와서 먹어야지 했는데 오징어 많이 나갔네. 이야. 오늘 새벽에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, 아, 좀, 야, 날이 흐렸습니다. 아까는 오징어 많길래 그랬더니 다 나갔네요. 나가서 네. 네. 몇 시까지 하시죠? 저희 7시까지 마지막 주문가 봐요. 그쵸? 네. 네. 너무 늦게까지 안 하신 것 같아요. 부랴부랴 네. 왔습니다. 네.
왜 막걸리 안 먹고 소주 먹냐고요? 그래도 오징어에는 소주에다 먹어야지. 너무 좋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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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짱깨비! 아, 좋다. 아씨. 솔캠 바다로 와야 되는 것 같아. 왜냐면, 이 파도 소리가 외로움을 달래줘요. 이 솔캠 나무는 사실 외롭거든. 아, 너무 맛있다. 자, 자, 짱깨비야. 아, 오징어 다리 꼬들꼬들한 것 봐. 아, 양 너무 많은데? 이제 와서 좀 드세요, 선배님들. 아, 혼자 못 먹겠는데, 이거. 너무 많아. 요즘 여러분들 다들 힘들고, 저도 힘들거든요. 저희 가족들도 다 힘들고, 모두 다 힘냈으면 좋겠습니다, 여러분들.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징어 회를 좀 더 먹을게요. 제가 먹고 힘내야지, 여러분들 힘내죠. 야, 야, 여기비! 아, 좋다. 자, 자, 여기비! 벌써 껌껌해지네. 새벽에 비 소식이 있는데. 자, 자, 응패! 와, 근데 역대급이야, 역대급. 에? 제가 사실은 소주 진짜 너무 맛있게 먹은 날이 언제냐면 예전에 태기산 캠핑장에 갔을 때, 평창에 있는 태기산 캠핑장 갔을 때 석화에다가 이렇게 구워 먹으면서 소주 그냥 깡소주 깠을 때 그 진짜 맛있게 먹었거든요. 오늘 또 그거 신기록 세우네. 벌써 소주 반병 먹었어. 어떡할 거야. 왜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 거야, 이건. 자, 자, 다음에. 세로가 좀 깔끔한 것 같아요. 소주도 좋아해요, 저. 막걸리만 먹는 게 아니라 소주 좋아하는데 소주가 저한테 안 맞아요. 이 뒤끝이 안 좋아. 근데 세로는 좀 괜찮아요. 세로는 좀 제가 먹어봤더니 좀 괜찮더라고. 세로는 한 번씩 먹습니다, 이렇게. 근데 오징어 다리가 미쳤네. 엄청 탱탱해. 이 오징어회는 또 이게 초장 맛이잖아. 초장이 또 맛있고.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고. 소리가 너무 좋고. 이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기분의 이런 영상을 또 우리 봐주시는 우리 마음씨 좋은 우리 선배님들이 계시고. 삼박자가 딱 맞네. 짠, 짠, 짱빙! 조회수나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. 이쯤에서 좋다구만! 쭈빼기! 이제 가을이 오잖아요. 가을은 약간 좀 쓸쓸한 계절이에요. 남자의 계절이라고도 하기는 하는데 저는 뭐 가을은 안 탑니다. 근데 저는 오히려 봄을 타는데 좀 감성적인 면이 있어서. 근데 가을을 타는 그런 남자분들도 좀 계시고, 그리고 제가 제일 자주 보는 프로그램도 이제 나는 솔로, 나는 솔로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캠핑 좋아하는 이제 남녀가 만나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솔로 말고 뭐 짠한 솔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솔캠 남녀들을 매칭하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까. 뭐 돌싱 특집도 될 수도 있고. 좋을 것 같아요, 그런 게.
그 전에 이제 뭐 이제 검수를 해야죠. 그 나르솔로처럼 이제 검수를 하는 처음에 이제 만나서 미팅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처럼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런 레퍼런스 체크를 해야지 어떻게든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지 뭐 유튜브라든지 그렇게 연결을 지어주고 저는 정장을 한번 얻어보고 농담이고요. 그건 농담이고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만나서 좋아하는 취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만나면 또 좋을 것 같아요. 그냥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우리 뭐 단장캠에 왔던 우리 동생 한 분이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 올리는 거 보니까 약간 외로움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좋은 여자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근데 제 영상은 사실은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의 남자가 거의 한 80-90%입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별로 없어요. 그래도 뭐 이제 입소문 나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뭐 될 수 있지 않을까요? 뭐 재밌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.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볼까?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어요. 좀 짝캠 힘듭니다, 요즘에. 뭐 그나저나 뭐 이거 지금은 너무 좋고. 근데 오늘 비 소식이 있어가지고 그건 안 좋고. 그러니까 비 소식이 있으면은 좋아야 되는데, 원래 우중 캠핑이 좋잖아요. 좋아야 되는데, 영상에 나와야 좋아. 지금은 전혀 안 오다가 일단 밤늦게 새벽에 와요. 새벽에 그러면 텐트만 젖고 망하는 거지. 아이 참 짠짠 짜기빙 분위기 엄청 좋았거든요. 아 라이트를 켜줬네. 아 이게 불 켜주는구나. 뭐 켜도 나쁘지 않습니다. 네. 여기 켜주기가 약간 보라카이 같네. 그리고 여러분들도 물론 아시겠지만 이 조명이 주는 그런 효과, 분위기 이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. 오롯이 나한테 집중하고 이 시간이 되게 집중됐었는데 저기에 분산이 돼버렸어. 그게 좀 안타깝네요. 근데 뭐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지 뭐. 파도가 아 여기 안 담기네. 아 파도 되게 멋있게 이렇게 휘감아 치지 않아요? 파도 되게 휘감 멋있게 휘감아 치지. 이거 봐 이거. 되게 멋있게 위가 맞춰, 파도가. 멋있네. 쇼캠을 안 나와보신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무조건 바다입니다. 사실 가족 캠핑하면 지금 이 시간에는 다들 이제 사이트에서 그렇게 뭐 고기 굽거나 뭐 그렇게 회를 먹더라도 사이트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먹어야 되거든요. 쇼캠은 자유로운 분위기가 장점인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다 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회도 먹고 파도도 즐기면서 이렇게 캠핑하시는 게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그냥 일반적으로 솔로 캠핑 오면은 저녁 되면은 상당히 외롭습니다. 낮에도 외로운데 밤엔 더 외로워. 바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앞에서 바다 앞에서 이렇게 조그만 테이블 해놓고 회 한 접시 이렇게 딱 해가지고 드시면서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. 진짜 말도 안 되게 좋아 지금. 짱개빈. 우리 집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생각날 정도로 좋아요. 아유 벌써 한 병 다 먹었네. 아유 이렇게 좋은 분위기를 우리 선배님들 라이브에서 또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지 않겠어요? 우리 조때꼬만 한번 해주시고 알람 설정 꼭 해주세요. 알람 설정을 꼭 해두시면 라이브 때 이런 거 그냥 라이브로 그냥 들으실 수 있으니까 라이브 설정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라이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비가 지금 약간 내리다가 지금 왔다 안 왔다 그러는데 9시부터는 조금 내린다고 했고요. 짱개빈 오씨 배우네 어디 배우네. 짱개빈 요거 하나, 소세지 하나 먹읍시다, 우리. 갑시다, 우리 안 되겠어, 여기 안 돼. 짱개빈.
내일 봬요. I scroll down the Insta page, saw a picture that I didn't want to see. He had his hand around your waist and a smile on your face like the way you look at me. It was only 8 months ago he was holding your hand, slow dancing and kissing the top of your head. And I don't know how to compete with that, 'cause you were friends since you were kids and it still feels like we just met. Yeah, I was so naive, thinking that you've only felt this way for me. 어제 라이브를 하다가 또 레전드 라이브를 또 찍었죠. 보시다시피 일출은 안 뜨고 비가 아직도 조금씩 내려요. 비 방울이 조금씩 이제 한 가닥씩 떨어지는데 잠시 뒤에는 또 그칠 수도 있대요. 그래가지고 일단은 그치고 말리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, 잘하면. 그래서 그런 거 약간 기대해 보면서 약간 치울게요. 이 앞에 좀 치우고 그러고 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잘 준비. 어제 잘 때 그냥 그 테이블 때문에 못 내리고 자가지고 그 제가 그냥 이 업사이드 폴 그냥 세워놓고 잤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거의 메쉬망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나름 잘 잤어요. 그 조금 약간 춥긴 춥죠. 춥긴 추웠는데 그 버팔로 3계절 침낭 하나로 굉장히 잘 잤습니다. 밑에 깔고 그거 이렇게 덮고 그렇게 하면서 좀 나름 잘 잤어요. 반팔 반바지 있고요. 근데 좀 지금 아침에 좀 추워가지고 이제 긴팔로 이걸 입고 잤으면은 더 괜찮았을 텐데.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일출을 못 봐도 좀 아쉽네. Gets you down, it lets you bleed. And I need to get out, but I can't find a ticket to leave. In a couple weeks, I could drive away, and you could find another victim. It's not your fault to feel this way, senseless. No direction. In a couple years, in a little more gray, we'll stop dreaming about each other. It's no one's fault, we'll find a way to get senseless for one another. 여러분, 오늘 몬테라 IGT 제가 하루 동안 한번 써보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진짜 흔들림이 없어요. 이게 굉장히 제가 이 정도로 흔드는데도 지금 말에 봐도 뺐거든요. 제 철수하느라고. 근데 흔들림이 진짜 없어요. 이렇게 흔들어도 이 정도밖에 안 흔들리거든요. 이게 뭐 거의 안 흔들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. 지금 1단이거든요. 1단 제일 낮게 한 건데 이 3단까지 제일 높게 해도 흔들림이 없어요. 그래서 정말 그만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테이블이다. 아,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좀 흔들림 없는 편안함? 그게 IGT 테이블에도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
여러분 이제 다 텐트는 다 접었습니다. 예, 그냥 원래 저 비닐에다가 그냥 김장 비닐에다가 넣어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그냥 그래도 그나마 많이 말린 편이라 가지고 넣어가지고 집에 가서 이제 좀 널어놓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도 많이 안 고이고 해서요. 왜 항상 새 텐트를 열면은 이렇게 우중 캠핑을 할 수 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. 이거 어제 올 때 그 날씨가 그렇게 좋았는데 아마 제가 써보니까 텐트가 비가 내리는 이 소리가 타프에서 듣는 이 빗소리 같이 굉장히 좋습니다. 탕탱탱탱 막 이렇게 막 거의 막 뭐 실로폰 소리 같이 굉장히 좀 우중 캠핑할 때 그런 빗소리가 굉장히 좋게 들리네요.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또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방수도 네, 당연히 뭐 잘 되고요. 앞으로 이 니모는 굉장히 제가 자주 쓸 것 같습니다. 이 주력으로 거의 쓸 것 같아요. 단 이 색상을 좀 조합하는 게 사실 어려울 것 같아요. 약간 이 파란빛이 나고 이제 하늘색빛 과 형광빛이 섞여 있다 보니까 저 텐트는 너무 좋은데 다른 텐트랑 이제 조합하는 게 사실은 이제 조금 약간 숙제인 것 같습니다. 예, 그것만 좀 해결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막 얼굴에 뭐 뭐가 막 또 막 났네. 자 그러면 저희 짱 캠핑은 다음 영상으로 고 돌아오겠습니다. 짬빵. Goes round and round and round and round again. Yeah, life goes on.